안녕하세요.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. 제가 오늘은 남의 집 담장을 좀 살짝 넘어보려고 합니다. 무슨 일이냐고요?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면 항상 이곳을 지나가거든요. 근데 이 집에 이렇게 꽃이 항상 이렇게 많아서 정말 궁금했답니다. 그래서 과연 이곳에 무슨 꽃들이 있을까?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은 큰맘 먹고 제가 저희 아이들 보러 가는 길에 이렇게 남의 집 담장을 살짝 넘어 봅니다. 이런 담장 넘는 거는 괜찮겠죠? 이곳은 위정부에 있는 이렇게 엄마 김밥집이라고 하는 김밥집이에요. 근데 이 사장님은 꽃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살짝 담장을 넘어 봅니다. 어떤 꽃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. 요런 아이가 있네요.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는데 굉장히 우아하고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.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. 이 아이 이름이 오스테 오스코범이라는 아이인데 국화과 아이고 아프리카 식물이네요. 꽃말을 보니까 원기 회복입니다.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. 꽃은 샤스타 데이지일까요?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자 지금 꼭 이 꽃 모양을 보면 계란 후라이가 생각나는 꽃이죠? 이 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샤스타 데이지인 듯 합니다. 예쁘죠? 이런 꽃도 있네요. 이게 부채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화분도 또 사장님은 화분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. 화초들마다 꽃들마다 얼마나 예쁜지 이런 꽃도 있고 요거는 지금 한잎세이지 요 아이도 저도 요 한잎세이지 있잖아요. 진짜 예쁘죠? 이렇게 큰 화분에 이렇게 한잎세이지도 풍성하게 이거는 버베나야. 버베나입니다. 버베나도 이렇게 굉장히 크죠? 이 아이도 이렇게 잘 폭풍 성장하는 아이. 번지기도 잘하고, 그런 버베나입니다. 정말 예쁘다. 그죠? 이렇게 예쁜 이 아이는 금어초라고 합니다. 꽃이 이렇게 컬러별로 있는데, 사장님은 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렇게 컬러별로 심어 놓으셨을까요? 꽃이 너무 예쁘죠? 꽃이 이렇게 예쁜데 꽃말이 오만과 탐욕이래요. 꽃말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꽃은 예쁘죠? 이 아이 이름은 금어초입니다. 정말 예쁘네요. 어머나 요런 아이도 있네요. 정말 예쁘다. 그죠? 보라색에 테두리는 하얗게 꽃 모양이 진짜 특이하게 생겼죠. 정말 예쁘죠? 카네이션으로 나오는데 카네이션인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. 근데 진짜 예쁘죠? 이거는 제라늄.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제라늄. 많은 사람들이 제라늄도 엄청 많이 키우고 계시죠? 저희 사장님도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. 이런 색깔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제라늄입니다.
검색해보니까 펜지로 나와요. 근데 펜지꽃이랑 또 다른 것 같아서 제가 펜지라고 할 수가 없네요. 그냥 예쁘게, 예쁘니까 예쁜 꽃으로만 보겠습니다. 정말 예쁘죠? 요 아이 이름은 검색했는데 그냥 이름이 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꽃만 봐주세요. 너무 귀엽게 생겼죠? 이름은 이 꽃하고 너무 안 어울려요. 요 아이 이름은 스레구카라고 합니다. 스레 바퀴를 닮아서 스레구카라고 합니다. 근데 미국 스레구카라고 하네요. 꽃겹이 노란겹으로 되어 있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스레구카, 미국 스레구카. 꽃은 용머리 꽃이에요. 굉장히 촌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청순해 보이는 꽃이라고 할까요? 용머리 꽃입니다. 라벤더입니다. 허브 중에 향이 가장 좋은 라벤더. 정말 예쁘죠? 꽃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. 매력있는 라벤더입니다.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요 꽃은 엔젤 아이즈 랜디입니다. 정말 꽃이 굉장히 많아요. 꽃을 봐도 봐도 예쁜 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. 남의 집 담장 넘어서 훔쳐보는, 그래서 더 즐거울까요? 요 아이는 미니 후쿠시아입니다. 저렇게 꽃머리도 이쁘고 꽃이 펴도 이쁘고 정말 예쁘죠? 이렇게 귀여운 요 아이를 여기 사장님은 이렇게 행인문에다 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시더라고요. 이거는 지금 의자에 있고요. 이거는 좀 얼굴이 좀 더 큰 후쿠시아입니다. 얘는 알이 더 커요. 컬러 좀 보세요. 이렇게 보라색도 있고 이렇게 진한 분홍색, 와인색일까요? 정말 매력 있는 후쿠시아입니다. 꽃은 란타나입니다. 란타나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시던데요. 굉장히 수월한가 봐요.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. 향이 짙어서 저는 허브 종류인 줄 알았더니 아닌가 봐요. 허브 종류는 아닌가 봐요. 꽃대가 이렇게 한참 물고 있죠? 꽃이 활짝 피면 더 볼만하답니다. 요거는 바늘꽃. 입장도 나무도 바늘처럼 굉장히 날카롭죠? 꽃은 얼마나 예쁘대요. 정말 바늘꽃 한번 보면 반할 수밖에 없어요. 정말 예쁘답니다. 바늘꽃. 이렇게 예쁜 핑크색 이 꽃은 이름이 뭘까요? 예쁜 꽃의 이름이 뭐니? 이렇게 하면 나는 무슨 꽃이야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정말 정말 예쁘죠? 와, 완전히 황금 색깔이네요. 정말 빛이 나, 이 아이 하나만 있으면 굉장히 빛이 날 것 같은 굉장히 예쁘죠? 금잔아일까요? 뭘까요? 이거는 푸미란. 푸미란 이렇게
요거는 아마 꽃, 꽃 종류인 것 같아요. 아, 다양하게 화초를 키우고 계시네요. 미니 장미꽃입니다. 이 꽃은 금낭아라고 합니다. 꽃 모양이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. 아, 제 눈에는 마치 요 끝에는 꼭 새 같지 않아요? 갓 태어난 새 같은 느낌. 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. 아주 특이하게 생긴 요 아이는 금낭아예요. 플라스틱 화분을 저렇게 포대자루, 예쁜 포대자루 이렇게 씌워놓으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죠? 사장님 또 센스도 있으신 것 같아요. 요 아이 이름은 금낭아입니다. 요 아이는 꽃도 안 피었고 잘 모르겠어요. 어떤 꽃인지. 지금 꽃무리가 다 맺혀 있는데 아직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. 수국 종류인 것 같기도 하고. 그죠? 아, 여기 청아지송이다. 제가 좋아하는 청아지송이, 사장님도 청아지송이 이렇게 키우고 계시네요. 아, 정말 예쁘죠? 아주 튼실하게 생겼습니다. 아, 이 아이 이름은 청아지송이. 이 안에 꽃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큰 나무가 있네요. 이 나무는 다름 아닌 블루베리입니다. 저 알 좀 보세요. 완전히 왕 블루베리인 것 같아요. 블루베리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. 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. 나무 굵기가 저렇게 굵어요. 굉장하죠? 대박입니다. 보세요. 주렁주렁 달렸죠? 왕 블루베리인 듯합니다. 여기는 앵두나무. 앵두나무를 보니까 앵두나무 가이 봄이 전혀 바람다 이런 노래가 생각나네요. 앵두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익을 때예요. 참 부지런하신 사장님이세요. 이렇게 모종도 하시고 장비들이 이렇게 다 있네요. 또 여기는 수국도 있고, 이건 수국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치자나무. 치자나무 꽃이 피면 한 송이만 있어도 그 향기가 대단하답니다. 저는 이 치자 향기를, 치자나무 치자꽃 향기 굉장히 좋아하고, 누구나 다 좋아하는 치자 향이에요. 이것도 수국인 것 같고, 이거는 아마 무늬 달맞이인 것 같아요.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. 제가 볼 땐 그냥 달맞이 같아서 그렇게 달맞이라고 했고요. 아, 여기 돌단풍도 있네요. 이거는 돌단풍. 비댄스. 우리 고은님들, 저 혼자 담당 넘어가 아니에요. 우리 고은님들 저와 함께 넘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
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엄마 김밥집 사장님, 예쁜 꽃도 이렇게